네, 앞서 보신 대로 시진핑 시대가 열리는데요. 시장에서는 중국의 새 지도부가 내수 활성화와 불균형 해소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이에 따라 우리 증시에서는 중국 소비주와 인프라 관련주의 성장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수희 기자입니다. 중국의 새 지도부는 앞으로 내실을 다지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개혁 없는 성장에 피로감을 느껴온 중국이 초기 체질 개선에 나서면서 대대적인 성장을 이끌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입니다. 다만 정권 교체기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새 정권의 경기 부양 기대감은 호재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중국이 상당히 이제 경제 성장이 둔화되는 과정에서도 경기 부양책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던 것은 정권 교체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이는데, 중국의 정권 교체가 되면 신정권에서는 상당히 사회 간접자본을 포함해서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을 쓸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 중국의 경기가 좀더 제조 경제가 살아날 거고. 이에 따라 중국 인프라 투자와 관련한 건설 기계와 통신 장비 관련주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또 2015년까지 중국이 소비를 늘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중국 소비 관련주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대표 중국 수혜주인 화장품주와 카지노주는 성장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증시 그리고 글로벌 증시로 본다면 소위 그쪽에서의 먹거리라든지 파이가 커진다는 부분입니다. 코스피 자체는 좀 횡보세를 보였지만 그 안으로 보자면 뭐 카지노라든지 화장품 같은 것들이 소위 퍼포먼스 좋았던 이유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더 강화되고 확산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밖에 전문가들은 하나투어와 모두투어 등 여행주와 빙그레, 오리온 등 음식류 업종도 중국 정권 교체 수혜주로 분류했습니다. 한국경제TV 지수입니다.